자, 잘 보시면은 전사한테 한번 공격을 시켜요. 이렇게 브라이언, 이렇게 칼. 그 다음에 재공격하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예요. 이 문제를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전사한테 야, 공격자는 브라이언이고 무기는 칼이야. 이걸 준 다음에 공격시켜요. 그래서 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사한테 야, 아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그 똑같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해볼게요. 전사. 됐죠? 그다음에 제공격이 없죠. 제공격. F12 누르면은 됐네요. 자,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제공격할 때도 이 말이 나와야 되니까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변수 안에는 이런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요 변수는 없죠? 요 함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공격자명에는 뭐라고 넣으면 돼요? 브라이언. 뭐 넣으면 돼요? 칼. 그럼 간단해요? 네. 이거예요, 이거. 공격자명이 뭐예요, 이게? 브라이언이고, 얘가 뭐예요? 칼이잖아요. 그런데, 자, 잘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제가 브라이언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이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재공격하라고 하면 뭐로 공격해야 돼요? 총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얘는 앵무새처럼 뭐라고만 해요? 칼로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칼로 적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칼로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사라는 녀석이 이렇게 공격이란 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공격자명과 무기명을 받아요. 자, 이거를 여기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될까요?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기억해둬야 될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사예요. 시키는 대로 공격해요. 게다가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병사라고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그 중대장 있다 볼게요. 중대장이 야, 한번 아까 했던 대로 해봐. 그러면 제가 뭐 했었죠?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브라이언, 제가 중대장이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야, 그 공격자명은 브라이언이고 이름은 총이야 라고 하고서 여러분이 그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을 유심히 안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한 1년 후에, 야, 1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못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제 말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뭐다? 어딘가에 기록해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게요. 마지막 공격자명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넣어놔요. 그 다음 뭐다? 마지막 무기명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사용하기 전에 이걸 잠깐 여기다가 저장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함수가 실행되면은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지고, 이 함수가 끝나면 이런 것들이 영원히 유지될까요, 여러분? 이런 변수들은 어디에 생기죠? 여러분 메모리에 생겨요. 여러분 메모리는 엄청나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있었는데? 잠깐만요. 됐다. 좋은데 이거? 네. 컨트롤 시프트 알트 딜리트 눌러볼게요. 자, 지금 크롬만 해도 램을 얼마나 써요? 463메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는 굉장히
빡세게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당연히 자바에서는 뭐다? 이 함수가 실행되어 그러면은 그때만 살짝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함수가 끝나면 그거를 굳이 필요도 없는데 영원히 남겨둘까요? 둘 리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이 변수는 어디 만들어진 거예요? 함수 내부에 만들어졌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외우세요. 지역 변수는 하루살이다. 지역 변수 하루살이다. 이런 거를 살짝 적어두는 거야 나중에. 지역 변수는 하루살이에요.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만 살짝 생겼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봤자 객체 수준에서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전사를 만들었습니다. new 전사. 그 다음에 제가 전사한테 뭐예요? 나이를 22살로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500년 후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출력하면은 전사 나이가 뭐라고 나올까요? 객체가 시간이 지나서 이걸 까먹었을까요? 아니면 22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객체 안에다가 나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변수를 어디다 만든다?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면 new 전사를 하면 뭐가 생겨요? 전사 폴더가 생기죠. 전사 폴더 안에는 파일이 몇 개 생긴다? 네 개 생기죠.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공격자 명 .txt. 이것도 뭐예요? 마지막 무기명 .txt. 그 다음 뭐예요? 공격 .exe. 이거 기억나시나요? 얘는 뭐예요? 읽고 쓸 수 있는 문서 파일이고 얘는 뭐라고요?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폴더 안에다가 해놔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보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디스. 엄연히 외부에 있는 거니까 요 리모컨 통해서 접근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외부에 있는 거니까 리모컨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같은 나와바리 있는 같은 객체 안에 있는 것들은 뭘로 접근 가능하다? 디스로 접근이 가능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디스는 별다른 일 없으면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다? 이 공격자명을 뭐예요? 여기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객체가 있어요. 객체 안에 공간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자, 두 개는 뭐예요? 문서 파일, 두 개는 실행 파일. 제가 여기다가 뭘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정보를 뭐 넣었어요? 공격자명이랑 나이 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공격을 하고서 그 데이터를 뭐다? 남겨둔다? 안 남겨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격자명을 받으면 몰래 여기다 저장해 놓고 무기명 받으면 몰래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이 끝나도 요 데이터는 남아있다. 맞죠? 그럼 나중에 누군가 야 한번 재공격해봐 라고 하면 얘는 뭘 활용하면 돼요? 디스를 통해서 얘와 여기서 내용을 끌어다 쓰면 되는 거잖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꾸며내지 말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끌어다 쓰는 거 어떻게 하는 건다? 서로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도 얘네들 그 객체 내부에는 뭐다? 자기 자신 조종할 수 있는 무슨 리모컨? 디스라는 리모컨이 있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서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디스 점 마지막 공격자. 그 다음에 디스 점 뭐라고요? 마지막 무기명. 그럼 어떻게 된다? 보세요.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재공격을 잘 보세요. 요때 해볼게요. 요때 재공격 시키면 얘는 뭐라 공격할까요? 요때 재공격 시키면요? 그 다음에 재공격 한 번 더 하면 또 뭐라고 할까요? 이해되시나요? 칼칼 총총총.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객체가 여러분 뭔가 기억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만드는 거예요. 자, 객체가 나이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아, 저 나이 만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 공격이 실행되는 그 찰나 동안에만 살짝 생겼다 사라지는 이건 하루살이 변수, 지역 변수.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거는 객체가 살아있는 한 수명을 같이 하는 객체 변수 혹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오래 기억하려면 여기, 짧게 기억하려면 요 안에 만들어라.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중복이라고 합니다. 중복. 기억나시나요? 중복. 나중에 요거를 누가 느낌표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바꾸고 어디 바꿔야 돼요? 밑에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잘 보세요. 네. 보이드 공격 메시지 출력이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끝났죠? 자, 이렇게 공격 메시지 받으면 뭐예요? 요거에서 세팅 해놓죠? 그 다음에 누구를 호출해요?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전사한테 공격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얘만 실행되나요? 덩달아서 얘까지 실행되나요? 얘까지, 메시지까지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다? 우리가 이렇게만 해놓고서 얘를 하면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재공격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로 뺀 거예요. 아니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 이게 겹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겹치는 일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함수로 하나 뺀 거예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함수로 하나 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일을 할 때 얘를 필요할 때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 얘도 뭐예요? 이러다가 필요하면은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디스죠. 왜냐면은 공격 메시지는 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은 뭐다? 서로 디스로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경우는 디스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